로봇이라고요? AI 로봇이라고? 우리 프로랑 좀 결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분 저 두 분이. 아 이분들이요? 아니 근데 딱 보니까 진짜 약간 인간인데요 그냥 그죠? 네, 그래 맞아요. 제가 로봇이면 이거보다는 좀 잘생기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아니 사람이죠 두 분? 네 사람 맞습니다. 아 이런 걸 질문할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요. 사람이냐고. 예. 저희는 방금 들으셨던 김광석 씨의 목소리를 보고 싶다를 만든 개발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자 두 분이군요. 이 보고 싶다라는 노래를 AI가 지금 모창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거죠? 맨 처음에는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를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어떤 특정 가수의 특징을 모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찾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보고 싶어했던 김광석 씨 목소리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딱 들은 생각은 김광석 씨 기존의 목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의 노래들을 했었던 부분을 짜깁기를 해서 붙여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데 뭐 그런 논리는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의 기술은 짜깁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프레디 머큐리 분이 이제 만약에 한국어로 노래하는 걸 듣고 싶어도 프레디 머큐리님은 한국어로 노래를 한 적이 없으니까 짜집을 게 없는데 저희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부르는 보고 싶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와, 진짜 소름인데요. 그러게요. 예. 병원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간지겠어.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 사람이 마치 노래를 하는 것처럼 AI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에이오우 뭐 여러 가지 음을 내보고 하는 거를 먼저 생성을 한 뒤에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깨끗하고 깔끔한 안정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진짜? 그럼 현무 형 혹시 네.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광희를 모창할 수 있는 AI를 좀 만들어주셔가지고 네. 광희만큼 광희보다 훨씬 더 고음을 잘 지를 수 있는 저를 좀 주시면 제가 다시 가수로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광희보다 음이 높이 올라가는? 음도 높게 올라가고 노래도 피치도 잘 맞추는 AI는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복제를 해서 흉내를 네.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그대로 한대잖아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저한테 개망신 주시는 거예요? 가만 드시면서 이렇게 소리를 마술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